이제 남은 건 몇 분인가.
Goodbye.
롤랑, 너도 내가 엄살부린다고 생각해? 아니, 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접적으로 봐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. 난 조금 두려워졌어. 내가 지닌 아픔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아픔인데 유난 떠는 걸까봐. 저들은 더한 것도 봤다고 했잖아.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고. 정말 내가 더한 걸 못 봤기 때문에,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따위에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? 그런 건 신경 쓰지 마. 지금 지닌 아픔만이 소중한 거니까. 그 고통을 안고 쭉 나아가면 되는 거야. 주변에서 네 아픔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말할지 신경 쓰지 말고. 네가 굳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.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야? 뭐,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. 그런 거로 어리광이다, 엄살이다, 자기들끼리 기준을 나누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. 고마워. 덕분에 조금 힘이 나네. 고마울 것까지야.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했을 뿐이야.